작사하신 노래. 어, 보낼 수 없는 사람. 아, 요새 핫하더라고요. 아니 이거 진짜 부를 줄 압니까? 아, 근데 이거 제가 연습을 많이 못해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거는 지금 이 시간이 처음이에요. 아 그래요? 실제로. 야, 이 노래 쉽지는 않는데. 네. 어려운 노래. 쉽지 않은 노래. 예. 어, 그 아, 원곡 어렵던가요? 예. 네. 제가 소화하기가 이 감정 넣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. 예. 연습할 때. 이 노래는 전부 다 알아야만, 완전 마스터를 해야만 감정이 들어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. 한 번은 만족하지 말고 한 서너 번 더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. 태훈 씨가 팁을 좀 주십시오. 아니요, 잘하고 원래 감정 가수라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잘할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하늘빛 사랑이라는 곡이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. 자, 그러면 가수 현주 씨의 보낼 수 없는 사랑 스타트. 그죠, 동무 씨. 예. 편하게 부른다. 우리는 억수로 힘들게 불렀는데.
우리가라고 네? 하시면 안 되고. 네, 네. 국장님이 그러신 거고. 억수로 힘들게 불렀는데. 가수들은 억수 편하게 부른다 자기는. 국장님은 그 네? 감정에 빠지셔갖고 네. 온 정신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. 그렇죠. 우리는 액션이 그러니까, 들어가지고 억수로 힘들게 그러니까 부르는데. 노래는 자기는 억수로 뭐 이, 편하게 그냥. 아니 이 노랫말에 그게 그냥. 네. 야, 처음 어디서 저 뭐야 태훈 씨 어떻습니까? 나 오늘 처음 부르는데 오늘 첫 무대인데 처음인데 진짜 잘하셨어요. 진짜 잘했죠. 이 정도면 네. 감사합니다. 두 번 세 번 부르면 네. 현주 씨가 곡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안 되겠죠. 안 돼.